너무 크게 웃나요? 그러니까 태연이 언니 방금 방금도 계셨잖아요. 소리 질렀다고 해서 좋아서 아니 심한 거 아프다. 아니 교정깔창 끼니까 아프더라고. 아, 너 키 컸어? 나 어제 인바디 쟀는데 2cm나 저도 0.5mm 컸잖아요. 2cm 컸어. 2cm요? 104cm 왼발로 쟀는데 160cm. 그래서 기계가 이상한 거다 이상한 거다 하고 엄마한테 했는데 엄마는 안 크게 나왔어. 근데 어떻게 그치? 운동해서 이게 펴졌나 봐. 그럴 생각 있나 보다. 아, 나도 컸어. 응? 너 키 몇이야? 61.7이요. 61.7? 응, 내가 더 커. 많이 위해. 헬스를 받고 투원트라이를 해서 버디를 했는데요. 예. 박지현 선수가 지금 첫 라운드를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박지현 선수 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지현 선수가 올 겨울에 결혼을 했지 임신을 한 상태예요. 지금 임신 6개월이라면서요. 예. 언덕 조심해서 내려가네요. 오, 박주영! 이야, 이야, 아깝네요. 이샷이 운이 좀 따라주질 않네요. 박주영 단을 넘어서 버디 시도. 길게 끌지 않아요. 이미정 여기서 매치 끝냅니다. 매치 강자 박주영을 꺾고 8강으로 올라가는 이미정. 아, 박주영 선수는 참 지금 홀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쭉 지금 개근을 하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박주영 선수 순산하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길 응원해 주십시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미세하게 흐릅니다. 이미정 공격적으로 쳤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파펫을 성공하지 못한 이미정. 이미정 선수의 보기 퍼십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네, 잘 붙이기만 해도 되죠. 네, 홍정민 선수가 뭐 결승 진출은 거의 확정이죠. 네, 날짜로 지나쳤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네. 투펫 이내면은 승리를 합니다. 그렇죠, 결승 진출입니다. 홍정민 성공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홍정민 선수가 2022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결승에 올라갑니다. 4강전 연장 상황에서 이미정 선수가 이제 컷시드를 안 줬던 건 이제 룰을 조금 착각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들도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조별리그 연장을 나갈 때는 또 스트로크 플레이이기 때문에 홀아웃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수들도 충분히 긴장된 상황에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정민. 홍정민 이걸 또 붙여요. 이야,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이 두 번 연속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버디펏 오른쪽으로 갔어요. 놓치지 않아요.
경기 종료. 홍정민 소포머 징크스를 깨고 여기서 생애 첫 우승을 달성합니다. 두산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 14번째 여왕의 이름을 올리는 홍정민. 16강부터 탑시드 선수를 모두 이겨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